안녕. 친구들 다 왔네. 빨리 좀 해주세요. 괜찮아요. 가져가세요. 아니 제가 캠토리 때문에 이런 옷으로 입었는데 어때요? 아니 여러분 진짜 그 분장실에서 여러분 소리를 계속 듣는데 정말 여러분 미친 것 같아요. 정말 오늘 최고예요. 진짜 너무 멋지고 감사합니다. 어땠어요? 지금 초대와 배반장이와 컴투니 의상도 어제보다는 좀 더 도발적으로 이때 아니면 언제 입어보겠어요? 아니 지금 여기서 보니까 진짜 너무 소중한 친구들도 많이 웃고 또 계속 저희 가족들도 계속 보여가지고 저희 가족들도 진짜 너무 오랜만에 저희 공연을 봐주시는 거여서 저도 너무 막 긴장이 되고 오늘따라 좀 그런 것 같아요. 지훈이도 오고 혜진이도 오고 태웅이도 오고 엄마도 오고 우리 언니 동생 다 왔네요. 너무 감사합니다. 저희 진짜 제가 인복이 많아서 좀 진정을 할게요. 컴투미를 좀 새로운 버전으로 만들어봤는데 저는 저의 아이덴티티를 표현할 수 있는 곡이어서 굉장히 좋아합니다. 오랜만에 이 컴투미를 보여줘서 무대를 할 수 있어서 너무너무 좋았고요. 진우션 여러분 진짜 이틀 동안 이렇게 무대에서 여러분들께 즐거움을 주셔서 너무너무 행복하고요. 그리고 우리 현아 진짜 빨갛죠? 정말 뜨겁고 마음이 제일 뜨거운 그런 후배인 것 같아요. 너무 열심히 하고 또 늘 저를 너무 사랑해줘요. 저는 요즘 후배들의 사랑을 듬뿍 받는 그런 선배 중에 하나인 것 같아요. 너가 더 사랑해. 감사합니다. 그래서 현아의 음악을 늘 응원하게 되고 그리고 그 앞날을 기대가 되는 그런 후배인 것 같습니다. 너무나도 멋지고 카리스마 넘치는 그런 멋진 저 뒤를 잇는 그런 후배입니다. 너무너무 지금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또 감사하다고 얘기하고 싶고요. 제가 좀 진정을 하겠습니다. 여러분 제 곡 중에 얼마 안 되는 발라드 곡을 준비했는데요. 여러분들 이렇게 서서 함께 즐겨주셔도 좋고요. 같이 불러주시면 너무 좋을 것 같아요. 제가 이 하늘만큼한 사랑을 부를 건데 노래 가사가 정말 진짜 아름다워요. 근데 진짜 세상에는 여러 가지 사랑이 있으니까 그쵸? 그런 사랑을 이해하면서 부를 수 있게 된 것 같아요, 제가. 예전에 부를 때는 이해가 좀 어려웠는데 여러 가지 사랑이 존재하니까 그렇습니다. 사랑합니다, 여러분. 저와 여러분들도 하늘만큼 사랑인 것 같아요. 제가 좀 진정하고 하늘만큼 사랑을 함께 배워보겠습니다.